안녕하세요. 이기정입니다. 국내 핸드폰 시장의 양대 산맥, 삼성과 LG. 그 중에 먼저 카드를 꺼낸 건 삼성이었죠. 2020년 상반기 플래그십 모델 갤럭시 S20이 출시된 지금 시점에서 LG에선 어떤 기종을 준비 중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시간 27일 자정, LG도 새로운 플래그십 스마트폰 V60을 선보였습니다. 그런데 V60 신큐는 해외 출시만 하게 될 예정입니다. 플래그십 모델은 그 브랜드를 대표하는 모델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국내 출시를 안 한다는 건 솔직히 핸드폰 사업에 큰 힘을 쏟지 않겠다라는 행보로 해석될 수도 있어요. 이런 이유는 국내 스마트폰 시장의 인지도도 한몫했을 텐데요. 그래도 어느 정도 매니아층이 있는 V 시리즈였기 때문에 국내 팬들 입장에서는 좀 난감할 수도 있겠어요. 이 모델에도 타기종 핸드폰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스냅드래곤 865가 탑재되어 있고 6.8인치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었습니다. 전 기종보다 0.4인치가 더 커졌고 해상도가 2460x1080의 20.5:9 비율로 변경되었어요. 플래그십 모델이지만 듀얼 스크린이 탑재되었기 때문에 해상도가 좀 떨어진 이유가 아닐까 싶네요. 두 가지 화면을 동시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360도 프리스타 핀지 구조로 설계되어 어떤 각도에서도 편리하게 듀얼 스크린 사용이 가능합니다. 메모리는 LPDDR4X 8GB가 탑재되어 있고 저장 공간은 UFS 2.1 128 256GB를 지원합니다. 전반적으로 메인 하드웨어 스펙이 S20보다 조금 부족한 느낌이죠? 배터리는 5000mAh로 듀얼 화면을 구동하기 위해서 업그레이드가 크게 되었나 보네요. 요즘 나오는 기종들마다 핫한 포인트가 카메라죠. 후면 듀얼 카메라 및 TOF 센서 어레이를 갖추고 있으며 조명 조건에 관계없이 선명하고 밝은 이미지를 위한 6400만 화소 기본 카메라와 보다 넓은 장면을 찍을 수 있는 1300만 화소 광각 카메라가 들어갔어요. 고화소 이미지 센서를 사용한 경우 픽셀 하나당 수광 면적이 줄어 저조도 환경에서 노이즈가 많이 생길 수 있는데 LG V60 SyncQ 5G는 저조도 환경에서는 4개의 픽셀을 하나로 결합하여 면적을 넓히는 픽셀 비닝 기술로 1600만 화소의 밝고 선명한 이미지 촬영이 가능합니다. 또한 4K 동영상은 830만 화소 이상의 카메라 센서만 있으면 촬영 가능하지만 8K 동영상은 최소 3300만 화소급 센서가 필요한데요. 6400만 화소 메인 카메라를 탑재하면서 8K 동영상 촬영도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오디오에 많은 신경을 쓰는 LG잖아요. 이번에는 3.5mm 이어폰 단자와 하이파이 쿼드 DAC와 함께 4개의 마이크 단자를 탑재했습니다. 일명 쿼드 마이크 탑재랄까요? 이렇게 되었을 때 오디오의 이점은 보이스 보케 기능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음성이 가미된 영상 녹화 중 자신의 목소리를 제외한 나머지 주변부 소리를 줄여주는 기능이라고 합니다. 야외 방송하거나 통화할 때 더 뚜렷한 음질로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 있겠죠. 또 한 가지는 4개의 고감도 마이크로 ASMR 영상 콘텐츠 녹화를 더 실감나게 촬영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ASMR 모드는 LG V50S 신큐에서 최초로 선보인 동영상 기능 중 하나인데요. V50S와 달리 V60 ASMR 모드는 4개의 마이크로 사방에서 녹화되기 때문에 소리의 질이 중요한 ASMR 콘텐츠의 퀄리티가 더 좋아지겠죠. 아, 그런데 사실 이런 부분은 흥미로운 기능이긴 하지만 그 정도까지인 것 같기도 하고 예전부터 컨셉을 오디오 쪽으로 잡아왔는데 LG의 아이덴티티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특화시키는 건지 정말 오디오 쪽에서 다른 스마트폰 브랜드랑 차별화된 혁신적인 무언가를 내놓을 생각이 있는 건지 궁금하네요. 이 정도로 스펙을 알아보면 충분할 것 같고요. 국내 출시가 안 된다면 그럼 해외 출시 일정은 언제냐? 해외 출시 일정도 아직 알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실 적당한 가격만 책정된다면 의외로 선전할 수 있는 제품일 텐데 성능이나 카메라 부분에서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거든요. 가격만 괜찮으면 가성비 좋은 듀얼 스크린 폰이라는 메리트로 수요층을 확보할 수 있을 텐데 국내 출시가 된다면 4월 정도가 유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해외에선 어떤 반응들이 나올지, 국내에는 정말 출시되지 않을지 머지않아 소식이 들릴 것 같으니 좀 더 지켜봐야겠네요. 그럼 저희 콘텐츠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